Raindrops and roses and whiskers and kittens, bright copper kettles and warm woolen mittens, brown paper packages tied up with rings. These are a few of my friends. 안녕하세요, 싱어송라이터 노동님입니다. My heart is pounding and I can't deny. There is something special in your eyes. Wherever you're, I'm gonna sit with you. I feel like I'm in a house. 네,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악기는 바로 칸타빌의 칼림바인데요. 이 칼림바라는 악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벼운 재질의 악기이기 때문에 간편하고 간단합니다. 그래서 쉽게 연주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악기인데요. 먼저 악기 자세히 보시면요, 가운데에 17개의 스틸이 있는데요. 이 각 스틸마다 음계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개 이름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쉽게 금방 악기를 연주하실 수 있겠고요. 바로 밑에 사운드홀이라는 게 있는데요. 울림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사운드 홀을 뒤집어서 보시면 비브라토 홀이 두 개가 있는데요. 음의 떨림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. 네, 이번에는요, 칼림바와 함께 오는 구성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. 먼저 피치를 튜닝할 수 있는 튜닝 해머가 제공이 되고요. 그리고 손톱을 보호하고 연주할 때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제공되는 엄지골무 두 개, 그리고 악기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, 악기를 닦을 수 있는 융, 마지막으로 파우치까지 제공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칼림바는요, 그냥 가만히 있는 외관 자체로도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혹시 저처럼 이렇게 악기를 세워서 보관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칼림바 스탠드를 추가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. 혹시 또 악기를 들고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두 가지의 다른 케이스가 제공이 되는데요. 추가 구매를 하시면 사용을 할 수 있어요. 케이스 안에 내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. 케이스를 열면은요, 이렇게 안에 해머를 둘 수 있는 홈이 있어요. 여기다 홈 두고 뭐 필요하신 융 그리고 스티커 같은 거 챙겨 다니실 수 있고요. 그 위에다가 이 악기를 놓습니다. 그러면 반대편에 스틸을 보관할 수 있는 홈이 있어요. 이대로 닫고 들고 다녀주시면 됩니다. 제품 자체가 너무 가벼워서 이동하실 때 정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. 그리고 칼림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재를 추가 구매하셔서 배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안에 다양한 악보들이 있더라고요. 이 악보와 함께 교재 참고하셔서 연주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. 칸타빌 칼림바들은요, 디자인도 예쁘고 굉장히 가볍지만 무엇보다 가성비가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이 칼림바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시범 연주를 보여드릴 테니까요, 함께 지켜주세요.